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여름에 어떤 아이템 살지 여러분들도 좀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여름 상의를 단품으로 입기엔 분명 춥지만 막상 더워져서 예쁜 티셔츠 찾으면 품절되고 리오도 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 좀 다른 분들보다 발 빠르게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품절 각이다. 아 너무 예쁘다 싶은 것들만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이번 영상 참고해서 이번 여름엔 어떤 예쁜 상의를 가져가 보면 좋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스타일별 좀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 위주로 살펴볼 거니까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무지티 제품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영상 준비 중이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홀리선에서 나온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요. 보시면 스트라이프의 굵기라든지 간격이 아 이거 딱 적당하다, 아 이거 예쁘다 이 생각이 딱 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홀리선이 좀 심플하면서 캐주얼한 아이템 되게 퀄리티 좋게 뽑잖아요. 가격이 62,000원으로 아 이거 가격대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워낙 잘 뽑는 브랜드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돈값 한다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이비 컬러가 좀 딥하게 톤이 다운된 그런 네이비 컬러로 보여져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없었다 하면은 한번 이거 주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SIC의 레이싱 티셔츠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포티한 느낌이 되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그래픽도 이런 식으로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와 이 SIC의 이 프린팅 제품이 와 예쁘다, 아 이거 진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런 게 촌스럽다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컬러감이나 폰트 뺀 부분들이 진짜 감각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티셔츠라서 여러분들도 올해 프린팅 원포인트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 찾았다면 이거 꼭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LMC 티셔츠인데요. 지금 보시면 평소 LMC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고 포인트가 평소 우리가 알던 LMC 로고 포인트와 다르게 좀 예쁘게 잘 내놨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게 또 아우터 이너로 입었을 때 이 센터 라인을 좀 포인트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 아우터 코디에 힙한 느낌을 더해주고 싶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올 여름에 이런 로고 포인트로 좀 예쁘게 가져갈 수 있는 티셔츠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한번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로고 포인트 제품들이 많았지만 이런 좀 레트로하면서 콜라주된 폰트 느낌이 너무 예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코디 보시면 바지는 좀 이렇게 포인트가 확 강한 제품을 매치했는데 부담없이 그냥 데님 팬츠랑 매치해도 데일리한 캐주얼 코디로 바뀌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되게 좋을 레터링 원포인트 티셔츠 같아요. 자 다음은 인사일런스 이탈리안 코튼 크루드 니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메쉬 소재처럼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려있는 원단의 텍스처가 포인트가 되는 티셔츠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사일런스가 이런 깔끔한 제품 잘 뽑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 신상은 텍스처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더 많이 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그때는 펀칭 카라 니트를 추천드렸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라운드넥 니트로도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되게 편한 느낌으로 꾸미기에도 좋은 티셔츠라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구멍이 상당히 많이 뚫려 있어서 니트 소재라도 여름에 착용하기 되게 괜찮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거 좀 살 비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의외로 이게 살이 또 크게 비치는 제품이 아니어서 또 부담이 적거든요. 여러분들이 깔끔한 코디, 남친룩, 미니멀룩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은 이런 제품으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웃스탠딩 티셔츠인데 이거는 헬리넥 티셔츠예요.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는 제품인데 아웃스탠딩도 제가 최근에 맨투맨 소개해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살짝 남성미가 엿보일 수 있는 그런 캐주얼 아이템 되게 잘 뽑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면서도 너무 연령대 높지 않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분들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디자인으로 내놓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티셔츠와 다르게 나는 좀 남성미를 챙길 수 있는 그런 티셔츠를 찾았다 하시면은 이 제품 주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도 아웃스탠딩 제품인데 이건 좀 빈티지한 느낌의 프린팅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예전 빈티지에 적용되었던 그런 프린팅을 모티브로 해서 출시를 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컬러감도 오트밀 컬러가 약간 들어간 그런 그레이 컬러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쨍한 프린팅도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빈티지한 프린팅을 모티브로 되게 예쁘게 잘 살려놓은 그런 디자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이 제품 특히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자 이제 티셔츠 끝났고 퀄리티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는 홀리선의 니트 카라테인데 이거 컬러감이 진짜 미쳤어요. 물론 실물 봐야 알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물 컬러라면은 대박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홀리선 매장 탐방 가서 말씀드렸던 게 컬러감을 되게 예쁘게 뽑는 브랜드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오렌지 컬러가 자칫하면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컬러인데 적당히 쨍하면서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컬러감으로 나와서
든든한 그런 니트 카라티 찾았다 하시면은 한번 투자해봐도 정말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니트 카라티더라고요. 보시면 립 부분에 짜임이 은은하게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밑단 밴딩 잡히는 거부터 해가지고 핏감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제품은 꼭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아오스코프의 니트 카라티인데요. 이 제품은 요즘 딱 트렌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린 컬러감으로 나왔어요. 이건 또 워낙 예쁘다고 좀 많이 알려져서 구매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어두운 상의와 받쳐줘도 원포인트로 되게 무난하게 예쁘고 라이트한 데님에다 매치해줘도 되게 시원시원한 여름 느낌 나면서 예쁘지 않나요? 패브릭을 또 보시면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펀칭 디테일이 들어가서 이런 것도 딱 트렌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올 여름에 내가 색감 좀 예쁘고 트렌디하게 매치할 수 있는 그런 니트 카라티 찾았다 하시면 이 아웃스코프랑 앞서 본 이 홀리선이랑 해서 같이 주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트이프 액츠인데요. 아트이프 액츠도 미니멀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의 옷들을 되게 잘 뽑잖아요. 그래서 소재감에 좀 변형을 주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테리 소재로 카라티를 뽑았더라고요. 테리 소재가 보시면 수건 소재감인데 수건을 옷으로 입으라고? 이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호불호가 강한 제품이라서 내가 너무 기본은 뻔해서 남들이랑 진짜 다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겠고 나는 좀 부담 없이 개성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테일 니트 피케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헤어리하게 보컬 소재처럼 올라온 텍스처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좀 보시면 소재감도 시스루한 느낌으로 비침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름에도 이렇게 안에 에어리즘이나 나시 이 정도만 입으면 부담스럽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착용 가능한 그런 니트 카라티니까 내가 평소에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데 좀 은은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보면 되게 입맛에 잘 맞을 아이템이라 생각해서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요. 자, 카라티 다 살펴봤으니 이제 니트 베스트 살펴볼 건데 확실히 이런 니트 베스트 카테고리도 몇 년째 트렌드로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에서 각 스타일에 맞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스타일에 맞는 그런 니트 베스트 하나쯤 있으면은 이제 반팔 위에 레이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추워지면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는다든지 좀 다양하게 활용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내 스타일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제품은 세터의 니트 베스트 패럴 아이볼인데 세터 하면은 니트 베스트 할 때 이 제품을 정말 많이 살펴보시더라고요. 이 제품도 물론 예쁘지만 저는 이거 너무 잘 뽑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짜임 들어간 퀄리티를 제가 실물로 매장 가서 봤는데 너무 잘 뽑았더라고요. 이 원단 하나만으로 아 이거 세터 제품이구나 라는 걸 또 느낄 수도 있으면서 텍스처만으로 포인트를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평소에 저처럼 깔끔한 코디 좋아하신다면은 되게 메리트 있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데님 팬츠와의 소재감 조합도 되게 괜찮고 좀 면 소재의 제품이랑 매치해줘도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니트 베스트라 한번 좀 이런 유러피안 느낌이 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니트 베스트 찾았다 하시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서 나는 좀 유행 안 타고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제품도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스테디 에브리웨어 라운드넥 니트 베스트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짜임이 이렇게 골지가 은은하게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캐주얼한 느낌을 좀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데일리 니트 베스트라서 평소에 이런 깔끔하게 입는 캐주얼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입맛에 되게 잘 맞을 그런 제품이고 지금 제가 입은 이런 소라색 셔츠 있죠. 이런 셔츠에 되게 예쁘게 컬러 조합이 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화이트 셔츠나 화이트 티셔츠 이런 무채색 계열의 상의랑 조합을 해줘도 부담없이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내가 이런 느낌의 좀 편안한 캐주얼룩 좋아한다 하시면 이 제품으로 구매해보시면 유행 따라가는 느낌도 안 들면서 되게 효율 좋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니트 베스트는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반팔 셔츠 살펴볼 건데 반팔 셔츠가 은근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카테고리거든요. 확실히 여름에 단품으로 꾸밀 수 있는 제품은 이 반팔 셔츠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반팔 셔츠가 티셔츠와는 다르게 넥라인에 변형이 없어서 또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물론 세탁을 잘 안 하면 오염이 좀 심하게 돼서 금방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상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반팔 셔츠 아직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살펴보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되게 잘 나온 게 많더라고요. 린살런스의 크로쉐 셔츠인데 요즘 이렇게 텍스처감에 좀 시스루한 느낌을 포인트로 가져가는 반팔 셔츠가 여러 브랜드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린살런스가 가격대가 좀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퀄리티나 감성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선 떨어져 보일 순 있어도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는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적당히 시스루 하면서도 포켓 위치가 그 민망한 부위를 딱 가려줄 수 있는 군더더기 없는 크로셰 셔츠로 나와서 텍스처로 포인트 줄 수 있는 반팔 셔츠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캐주얼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MMLG 옐로우 옥스포드 셔츠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지금 가격 보이다시피 가성비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옥스포드 셔츠여서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심플하게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캐주얼 셔츠인데 이런 좀 믹스매치스러운 캐주얼 착장에도 되게 괜찮을 거고 시티보이 룩이나 미니멀한 캐주얼 룩 여러 가지 코디에 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즌리스트 제품으로 나와서 이런 좀 컬러감이 들어간 옥스포드 셔츠는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구매해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커스텀 멜로우 제품을 살펴볼 건데 커스텀 멜로우가 너무 괜찮은데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난 시즌 제품이긴 하지만 컬러감 보이시죠? 이런 데님 셔츠 어디 가서 잘 못 찾거든요. 근데 가격 보시면 지금 40% 세일해서 13만원. 커스텀 멜로우가 퀄리티가 안 좋은 브랜드가 아니라서 진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기장감도 되게 크롭하게 나와서 다리도 좀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컬러감이 지금 보시면 워싱이 은은하게 포인트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도 되게 평소에 깔끔하게 입는데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 주시는 분들한테 좋을 꾸안꾸룩에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셔츠라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꼭 주목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사이즈 하프 셔츠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세일해서 10만원 초반대인데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게 요즘 트렌디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좀 바스락바스락한 셔츠 있죠. 종이 질감 나면서 자연스럽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셔츠인데 커스텀 멜로우 셔츠가 퀄리티 되게 좋단 말이에요.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정가가 아닌 게 이런 디자인 자체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부자재나 퀄리티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만원이라도 이거 되게 메리트 있다 가성비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바스락한 그런 반팔 셔츠 찾았다 하시면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크 컬러도 너무 괜찮아요.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컬러감이 너무 야무지게 뽑혀가지고 내가 좀 칙칙한 상의만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화사한 느낌의 반팔 셔츠를 구매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홀리선의 스트라이프 반팔 셔츠인데 보통 스트라이프 셔츠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간격이 불규칙하게 여러 컬러가 들어가서 이 원단의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컬러감이 블루 컬러로 좀 시원시원하게 나왔잖아요. 여름에 이런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반스에다가 데님에다가 시원한 느낌의 반팔 셔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청량한 느낌? 마린보이 느낌? 그런 거 좀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셔츠 한번 주목해보세요. 자, 마지막은 아티크에치의 시어서커 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보시면 청량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시어서커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원하게 착용도 가능하면서 오돌도돌한 텍스처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니까 내가 깔끔한 셔츠 찾았는데 좀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 찾았다 하시면은 이 제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그래도 한 번쯤은 품절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유력한 후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거 좀 살펴보면서 어떤 제품 구매해서 좀 리뷰로 보여드릴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좀 참고해서 예쁜 상의 구비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네요. 그리고 가성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 가격대 좀 저렴한 스파 브랜드나 도메스틱 브랜드 위주로 몸을 만들어 볼 테니까 이번 영상에서 살 게 별로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영상 기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봅시다. 유바!